1978명입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0명으로 현재까지 총 완치된 환자는 7,542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22명 중 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동구 소재의 교회가 최초로 1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동대리의 워킹소를 통해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5명으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 과 가족 간의 왕래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 모임,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동료, 가족들이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지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인, 직장 등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침이 특별대책기간에 이어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식당으로 중단 중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파크 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외 학원과 운영 성격이 유사한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유흥시설 5종, 볼덤펍, 시험, 경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금지, 이용 반드시 실천해야 할 수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셋째,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다음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및 확대 관련입니다.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격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운영 중인 수고하시는 의료진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당초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던 7,496명이 검사를 받아 총 양성자는 23건이며 이 중 이용자 중 한 명이 12월 27일 부리공원 임시순별검사소에서 30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접촉자 검사에서 26명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의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에 진단검사의 경우 추적검사를 통한 발견 사례보다 자발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존경하는 중 시민 여러분,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5일간 지속되는 등 다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사람 간 접촉 차단 등 방역수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연초 특별 방역 대책의 준수와 마스크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칭한 건지 경로비상인 확진자와 감염원을 모르는 분이 전파가 돼서 최초 전파는 시작이 돼서 가족 내로 전파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해서 그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두 개소가 이제 예시가 됐고요.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그런 차이점 같고요. 그리고 보다 자발적으로 모든 업소나 관계기관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통상적으로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은 아마